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방향성을 못 갖고 움직이다가 지금 시간부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시장 중심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전히 놓지 말아야 될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지난 2월 달에 월간 수급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거기서 그래도 그렇게 파는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 사는 종목들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들은 일단 2월 달에 코스피 지수와 미국과 중국 증시, 어떤 글로벌 증시의 동향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 2월 중반 이후부터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어떤 위치상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좀 높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명암이 갈렸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대적인 경기 민감이나 어느 정도 가치주에 대한 성격들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지수가 조금 더 낫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2월 말 이후에 미국 증시보다는 약간 장중의 동향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떤 중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중국 증시 동향도 장중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관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쪽에서 결론은 2월 달 중반 이후부터는 재미가 없었네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수급 동향을 한번 볼까요?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수는 왔다 갔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2월 말 때부터 상당히 크고 여전히 이런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 개인만 홀로 강하게 매수를 하는 시장 흐름들이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게 코스피 쪽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흐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개인들만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수급 쪽에서 개인들의 유동성은 문제없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을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개인의 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신용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살짝 꺾이기 시작합니다. 약한 22조 대가 못 넘어가고 신용 잔고 이제 부담을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다 보니까 일단 좀 신용에 대해서도 좀 약 정리가 되는 모습들이 높죠. 게다가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지수와 거의 유사하게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오히려 좀 정체가 그리고 또 약 한 65조 대 부근에서 정체 또는 좀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죠. 최근에는 또 기사가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은행 쪽으로 유턴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 힘이 빠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방향과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는 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이 또다시 강하다 그러면 또 들어오겠죠. 근데 이런 연관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약간 동력이 좀 꺼져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되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들과 같이 연동될 수는 있겠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나은 거는 신용잔고가 좀 정리가 돼서 그동안에 꽉 찼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일부 어떤 여유를 좀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 얘기 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나 또 전문가분들의 분석들 많이 보셨다고 보셨다고 생각드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딱 하나는 일단 지금 금리 관련된 쪽에서 2020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2019년도 흐름들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금리 때문에 벌써 움직였던 흐름들이 2%대 이상은 훨씬 움직인 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금리 가지고 많이 하락했다가 돌아오는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금리에도 저항선이 있겠죠.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약 한 1.5대, 그러니까 즉 1.5%대 이상으로 돌아가기는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에서 한 2% 사이에 실질 이 10년물 금리가 이 정도 안쪽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어도 안착하기에는 뚜렷하게 미국 시장이나 어떤 경기 과열권이 나오기 시작해야 이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직은 지금 시장이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고 있다. 1.5 이상을 넘어가기도 아직은 좀 버겁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이게 이어지게 되면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달러화는 지금 현재 한 91대에서 90 사이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벌써부터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 아직 뚜렷하게 변화가 가고 있지 않은 상황들인데
이제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이어져서 추가적인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90대가 이탈을 해야 또 외국인들 관점 쪽에서 신흥국에 대한 관점들이 또 좋아지겠죠. 이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화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2월 달에 그러면 업종별 동향을 보면서 과연 어떤 쪽에 매수를 많이 했나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개인들은 전기전자 한 작년 12월 달부터 나오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그러니까 즉 반도체 자동차는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여지는 쪽은 많이 산다는 쪽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어지는 변화가 수출도 이쪽으로 잘 된다라는 관점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팔아도 화학 쪽, 아마 2차 전지 쪽은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금융주에 대한 매수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철강 금속 쪽에 대한 매수세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연기금은 또 지금 운수 창고 업종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 약간 개별적으로 비중을 매수를 하는 쪽은 좀 다르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한번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종목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종목을 많이 사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봤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LG화학, 뭐 SK하이닉스 이런 2차 전지 반도체 쪽은 가장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포스코 철강 쪽 그리고 통신 쪽도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주 말씀드렸듯이 들어오고 있고 의외로 바이오주들도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은 추세에 대해서 흐름들보다는 시장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 측면 쪽에서의 매수세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아직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들이 눈에 띄는데 그래도 성장주 쪽에서 BBIG 쪽에 가까운 대표적인 펄어비스라든가 아프리카TV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 있고요. 게임주 쪽에 카카오게임즈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럼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던 종목들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SK하이닉스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뜨거운 모습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HMM은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올해 나오는 예상 실적 대비해서 PR이 3배도 안 됩니다.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노릴 수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엔터주 중에서 JYP 엔터 그리고 또 PI 첨단 소재도 여전히 쇼티지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관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관은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를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유, 화학, 그리고 또 유통,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화학 계열이겠죠. 태양광 쪽의 흐름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에 LG 디스플레이까지 있죠. 이런 쪽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코스닥 쪽에서는 OLED 관련된 쪽에 관심이 많고요. 또 에코프로, 솔브레인, 마찬가지로 소재 업종 쪽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그 밖에 뭐 사화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도 K-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눈에 띄는 상황들 쪽에서 그럼 기관이 갖고 매수한 종목 쪽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라라고 하게 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빨간판에서 벌써 다뤘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지난 유통주 관련된 쪽에 패션 의복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패션과 화장품을 골고루 갖고 있다. 관심 갖자.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또 추가적으로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FA 덕산네오룩스 OLED 관련된 쪽입니다. 이쪽은 아직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치과 관련된 쪽의 디오도 수급 흐름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화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기관 동향들도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달에 이어졌던 수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또 어떤 지표들도 살펴보셨는데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 쪽에서 그래도 선별적인 섹터들은 계속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